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은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유예 조치에서 한 발 더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낙찰자들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도입을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우선 매수권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의 대원칙인 최고가 입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국토부와 법무부는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게도 이런 권리를 줄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재정 부담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주택 공공 매입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뭘로요? 무슨 돈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자, 좋습니다. 그 어느 금액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려면 국회의법이 필요한데 피해자마다 원하는 구제책에 달라 최종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